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8일 오늘 그 닥터지 오늘 허소연 3단하고 김은지 5단 됐죠. 오늘 대국 있었는데 반집을 졌습니다. 그래서 뭐 3승 3패가 지금 3명 4명이 나갖고 이제 고미소 초단하고 이제 한번 남았는데 뭐 얽히고 설켜갖고 뭐 김채영 7단이 김경은 선수한테 이기면 끝입니다. 그냥 뭐 바로 그냥 최전 구단하고 이제 결승전을 하면 되고요. 질 경우는 3패가 5명이 생겨갖고 좀 어지러워지죠.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은 오늘 대국을 잠깐 보는데 아유 오늘 대국은 6시간 동안 뒀습니다. 6시간 335수. 오늘 대국은 사실은 허소연 3단의 끈질긴 아주 명국이라고 할수 있죠. 아주 뭐 김문지 3단은 사실은 지금 감기 몸살로 올 12월 달 들어와서 근데 이제 저기 경북 군위도 가서 효림배 바둑도 쪄또 강릉 가서 또 저기 그 뭐야 난설현배도 쪄 지금 계속 몸을 회복이 안돼 갖고 사실은 굉장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바둑은 진짜 계속 쉬지 않고 오늘 바둑을 보니까 이게 제 컨디션은 아닙니다. 몸 관리도 뭐 프로 선수가 자기가 그것도 실력의 일부인데 뭐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새로 세상 뭐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걸 컨디션 조절하는 거를 엄청 이제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오늘 바둑도 지금 김은지 5단의 흑번입니다. 그래도 계속 뭐 계속 한번 감사 너무 길고 복잡해갖고요. 이 바둑은 제가 무슨 보고도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그 포인트 되는 데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저거냐면은 요쪽 백 사활하고 이건 젖혀 있는 게 이제 실전에도 나오지만 젖혀 있는 게 선수라 여기 후수한 집, 요 단수가 선수니까 살아있다고 봐야죠. 그죠? 이 단수가 선수가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이어달라 그러는데 김은지 3단이 여기를 안 입고 요 중앙을 끊는 거. 이거는 참그 싸움바둑이나 그 두터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죠. 이거는 선택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지금 이제 끊어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흑한테는 어떤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패로 버티는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패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를 하죠. 왜 그러냐면 딸때 여길 단수 칠때 패를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따먹으면 이백 전체가 죽어요. 흑 백이 무슨 어딜 예를 들어서 패감을 썼다 그러면 잡으러 옵니다. 이 전체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패는 백이 못한다 그 뜻이죠. 함부로. 자. 흑이 여기 놓고는 이거는 절대 선수고 여기 놓을 때 백은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 이제 살아놓고 백이 이제 나중에 여기 패를 하는 수는 남아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 지금 흑은 요쪽 중앙하고 요 좌변 흑이 지금 미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행마가 이렇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졌으면 이게 패착이 될 뻔했어요. 백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렇게 나가는 수가 좋아갖고요. 백이 이 수가 이걸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끊는 수가 없어요. 다 장문으로 잡히는 형태고 이쪽이 여기는 이제 이쪽을 끊으면 수상전이고 이 돌이 지금 이 백이 살아야 되니까 붙였을 때야 이제 김은지 3단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게 이거는 사실은 일반 아마추어 행마법이거든요. 붙이면 일로 나와야 돼. 일로. 이거는 놓으면 뻗고 이게 흐름이라는 게 원래요. 이제 기본 행마법이 붙이면 이제 여기 나오면은 놓을 때 자연스럽게 백이 놓으니까 뻗는다는 행마법입니다. 입고 한칸 띄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행마법이. 그 최선의 수가 여기 놓을 때 나가면 밀고 이것도 젖혀야 되고 막으면 끊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행마법이 나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흑이 지금 80대 2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찬스가 왔었는데 이 찬스를 못 살리네요. 이 행마법이 이게 어려운 행마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책에 나온 행마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김은희 3단이 이걸 뻗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상하다 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일단 맞으니까 모양이 일단 모양이 궁색해지잖아요.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아직도 50대 50이에요. 근데 이제 이길 수 있는 찬스에서 조금 한번 놓치고 오늘 몇 번 나옵니다. 놓고 있고 그 있고 뻗고 뭐 그냥 지금 이것도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데 약간 좀 흑마가 좀 오늘은 좀 꼬이네요. 이렇게 놓고 놓을 때 자 이때도 여러분 그냥 호구 쳤으면 이 승률 그래프가 75대 25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네다섯 집 차이 나는 가볍게 가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수도 아닌데 오늘은 이게 안 돼요. 여기서 좀 장고를 하더니 그냥 날을 자르는데 이거는 좀 맛이 나쁩니다. 근데 이것도 진 거는 아닌데 이 호구가 더 확실했거든요. 그럼 안전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근데 날을 자르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후수로 여기를 놓고 한 칸 띄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이 자체로는 빅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여기서 한 집이 나야지 이게 열 집이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한 집도 안 나면 이건 빅이라서 영 집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 이제 패착이 나오는데요. 백두 연결하고 그러면 여기를 꽉 잇거나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럼 여기 뻗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쪽으로 오거나 이렇게 두면 이제 5대 5고 이제 바둑이 길어지는데 이날 오늘은 이상해요. 또 이상한 수를 둬요. 이거를 이거는 좀 이게 결국은 마지막 패착이 됐는데 꽉 있거나 여기를 놓거나 이게 근데 여기를 두는 바람에 끊어지고 이제 이 백이 살았죠. 근데 여기 끼우는 수를 노리는데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꽉 있는 수가 좋아서 이게 무슨 수냐면 여기 젖히고 놀 때 단수 친다 이거죠. 이걸 따먹으면 패가 되니까 백은 당연히 있죠. 근데 흙이 여기를 이으면 이게 선수가 되니까 작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끊는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김은지 오단이 이제 요 끊는 수를 노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끊습니다. 이제 막 해보는 거죠. 요거를 어떻게인지 해보려고. 근데 허선 3단이 정확하네요. 뭐 이것도 나가고 저기 여기서 이걸 잡아 이제 흙이 요거는 선수를 해놨죠. 이것도 선수라 그랬죠. 아까 단수 칠 때 요거 단수는 쳐놓고 이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흙이 요걸 젖히는데 백이 놓고 여기는 조금 해봐도 아까 드렸죠. 이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여기 놓으면 장문이 있어갖고 그래서 요 뒷만만 남겨놓고 여기는 그럼 뭐 이쪽이 흙이 선수가 다 듣겠죠. 그래서 백이 놓고 흙이 놓고 끊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 수가 헛수가 돼갖고 그만큼 한 네 집 다섯 집 불리한 거예요. 여기도 나가서 이제 젖히고 이제 좀 어지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간단히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흙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요쪽 백을 한번 사활을 괴롭히는 건데 노림수죠. 일종의 여기 크죠. 단수 지금 막았고 여기를 약간 이제 여기 맛 좀 보려고 하는데 자 났습니다. 뭐 여러분 이게 선수니까 당연히 여기 막으면 이게 잡히는데 왜 이렇게 뒀을까요? 똑같이 하는데 나요. 이 밑으로 뻗네요. 놓으니까 가만히 젖혀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들은 이거 이렇게 막으면 크게 나죠. 단수 놓으면 걸리는 수죠. 프로들은 이런 거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여기를 막고 여기를 놓고 근데 여기서 이제 허소연 3단이 약간 실수를 해요. 사실 여기 막으면 끝이 이렇게 막았으면 더 일찍 끝났어요. 이 바둑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흙이 이 백을 잡으려면은 여기를 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이제 잡으러 가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백이 놓고 놓을 때 단수 치고 놓고 여기까지가 선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따먹는 게 아니라 여기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먹여 딸 때 이거 따는 수가 저기 먹여 쳐야 되는데 이걸 따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기를 막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를 딱 두니까
이제 폐가 돼버렸어요. 취중에서. 무슨 폐냐면은 실전에서도 이렇게 두지만 여기는 옥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여길 놓으면 백이 여기를 단수를 치고 놓고 단수 치고 여기를 놓잖아요. 여기까지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자 백이 여기를 놓으면 가서 뭐 흙이 어딜 뒀죠? 흙이 아 지금 이게 폐가 나니 이제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랬죠 제가. 예를 들어서 백이 아니죠 이거는 흙이 여기를 놨을 때 백이 놓고 흙이 요거는 이제 폐값 만드는 건데요. 제가 이제 한번 놔보겠습니다. 흙이 이제 잡으러 가려고 여기를 놓으면 백이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실전처럼 됐네요. 폐가 이렇게 해서 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수 치면 나서 요렇게 폐 아까처럼 백이 그냥 막았으면은 깨끗이 폐도 안 나고 살아서 끝났는데 허소영 삼단이 실수를 해갖고 이렇게 폐가 났는데 웬만하면 이런 바둑은 이렇게 수가 나면은 지어야 돼요. 근데 천만 다행으로 폐감이 허소영 삼단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변화가 엄청 크게 일어납니다. 폐싸움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이거 복잡해갖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천천히 감상해보세요. 이거 뭐 다 하다 보면 이거 뭐 한 시간도 넘어가니까 그래갖고 결론은 이거 폐를 하기 전에 김은지 삼단이 폐 작업을 다 해놔요. 그래도 이날은 오늘은 지는 날이에요. 이게 안 돼. 원래 허소연 삼단이 이런 것을 못 봤으면 져야 되는데 다행히 폐감이 하나 많아서 이제 바꿔치기가 됩니다. 이 중앙에 이 백이 다 죽어요. 근데도 여기서 이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것만큼 또 안 되는 거예요. 바둑이. 자 여기서 놓고 결국은 이렇게 돼요. 지금도 한 서너 집 이기고 있는데 또 마지막에 자꾸 끝내기 실수를 해갖고 결국은 이 바둑이요 335수까지 가서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이거 끝내기 맥입니다. 이런 수는 책에 나오는 수예요. 100이 이렇게 막으면 놀 때 100이 다른 데를 못 둔다 이거죠. 이거 폐 모양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선수 처리하는 이게 맥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허소연 삼단이 이걸 원래 젖혀 이으면 되는데 그걸 놓쳐갖고 여기를 놓는 바 이수를 당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갖고 반집승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허소연 삼단을 오늘 봐도 졌으면요 아마 선수 생활 못할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최고 벌어졌을 때가 28집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반집승부까지 왔다는 게 근데 운도 좀 따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그냥 패도 아니고 사는 수를 프로가 못 봐갖고 패가 돼갖고 원래는 수가 나서 패값만 많아서 끝나는 건데 응? 그거 패가 없어서 상대방이 없어서 이긴 거는 진짜 운이 좋은 거였습니다. 오늘은 김은지 삼단은 컨디션이 좀 난조였고요. 근데 너무 그 대국수도 많고 지금 감기 몸살이 아직도 안 났대요. 그래갖고 아직 어리다는 거 하나로 그냥 밀고 나가는데 오늘 뭐 정상적인 사람도 바둑 두면은 6시간을 바둑 두면은 진이 빠지는데 그 몸으로 해갖고 이만큼 버틴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하루라도 좀 쉬고 했으면 좋은데 또 내일 또 바둑이 있습니다. 아휴 그러니 그걸 뭐 연말에 다 몰려 있어갖고 해피님은 그때 1년 건강하다가 꼭 12월 초에 또 감기 몸살이 걸려갖고 아주 고생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수가 공배를 나왔습니다. 반집 질 때는 마지막 수 메꾸는 사람이 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결국은 개가를 해보니까 패가 뭐 수도 없이 나갖고 서로 누가 이긴지 몰라요. 반집 승부니까. 그래서 마지막 패를 최선으로 서로 다 했는데 패는 흙이 이겼는데도 반집을 졌습니다. 아 오늘 바둑은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내일 또 대국이 있으니까 또 응원해야죠. 내일 대국이라도 빨리 이겨야죠. 또 하루라도 몸 잘 간수해갖고. 자 강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은지 삼 5단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